쟤 왜 저래? 미쳤나봐. 46호가드님 5억 1위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귀여워.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한다. 와. 어느 캠핑장이에요? 저기 가야겠는데? 미쳤나 봐. 주변에 우리 MT 가자.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제가 그때 여권 조사해야 돼요. 이분. 와, 기가 막히다. 천재, 천재. 야, 정말 지금 심사위원들 충격의 독감입니다. 저는 일단 계속 중음으로 가는데 이렇게 매력적으로 한다고? 음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. 혹시 에이미 와인하우스 좋아해요? 딱 그 느낌. 아, 네,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였어서 그냥 옆에서 따라 자주 봤어요. 그러니까, 중간에 마무리하고 이러는 게 아, 영향을 좀 받았을 수 있게. 근데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좋아한다고 영향 받을 쉽게 받을 수 그치?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생각 안 근데 그 무드가 표정과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. 와, 또 물건 하나가 또 나왔구나 그런 느낌 받았고 와, 굉장히 좋은 이야. 소리를 가진 싱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아우, 잘 네. 들었어요.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에? 아니, 아니 나랑 아는 사이야? 네. 어? 나랑? 저 기억 못하세요? 저만 기억하나 네. 봐요. 뭐 얘기해봐요. 제가 EBS 장학 퀴즈 가수편 백지영 선배님 편을 어머! 나갔었어요. 어머! 기억나! 너무하네 언니. 네. 교복 입고. 맞아요! 아니 당시 어땠는데요? 어머나 소름 돋아! 예. 당시에도 노래 엄청 잘해가지고요. 야 근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뭐라 좋게 들어주세요. 뻔뻔해졌어요. 아... 그때보다 훨씬 뻔뻔해졌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. 그 벌스 부분에서 가사 놓친 거. 맞아요. 진짜 구렁이 담넘듯이 쓱 잘 넘어가고 그루브를 더 타면서 막 우리를 약간 교란시키는 그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. 정말? 네. 네. 눈치를 못 챌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아 일부러 저렇게 약간 스케처럼 쓴 건가? 와. 네, 이럴 정도로 멋지다.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칭찬하고 싶은 거는 아 정말 즐기려면 이렇게 하는 거다. 내가 오늘 무대에서 한번 즐겨보려고 나왔습니다 하고 멘트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. 이걸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. 우리 구면이네. 너무 반가워요. 네. 대단해, 대단해. 18살이. 아우. 지금까지 경연상의 노래 들으면서 제가 지금 숨이 막힌 분이 딱 두 분 있었어요. 세 번째예요. 감사합니다. 들으면서 계속 숨이 멎고 노래하는데 계속 빠져들어가서 있었어요. 그래서 즐겼어요. 너무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아니, 뭐,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? 뭐 무슨 평가를 하고 맞습니다, 뭐 맞습니다. 음이 어쩌고 저쩌고 맞아, 뭐 맞아. 리듬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 할 말 없어요. 너무너무 잘했어요. 당장 뉴욕 가세요 그냥.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하셨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아, 캐릭터 있다 진짜.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.